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피니쉬 정말 멋있죠. 여러분들이 피니쉬를 딱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멋있는 피니쉬, 그리고 스윙도 좋아 보입니다. 보세요. 제가 스윙을 완전히 이렇게 하면, 오, 뭔가 그래도 좀 약간 어설프지만 좀 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스윙 딱 해놓고 이렇게 하면, 오, 저 스윙을 어떻게 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두 번째 스윙이 더 좋았다는 거 여러분들 놀라실걸요? 끝점, 이 피니쉬 모양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스윙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로망은 프로처럼 탁 이렇게 옆으로 돌고 싶은 그런 피니쉬를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건 정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왼손 스윙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 이쁜 피니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피니쉬하는 습관부터 기르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피니쉬는 그냥 스윙을 하고 똑바로 서서 채를 이렇게 뒤로 그냥 툭 떨어뜨리는 스탠딩업 피니쉬. 이걸 제가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길러라. 그냥 공 치고 바로 피니쉬. 내가 공을 치고 그 다음에 피니쉬. 그냥 똑바로 서는 피니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타겟을 보고, 여러분이 스윙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낮고 길게 빼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똑바로 서는 스탠딩 업 피니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을 앞으로 보내는 게 어떤 거라는 느낌이 팍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피니쉬만 하세요라고 제가 필드 레슨 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피니쉬만 하세요. 피니쉬만 하세요. 피니쉬만 하세요. 계속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탠딩 업 피니쉬를 하게 되면 옆으로 돌리면서 막 쉔크나고 해서 만들어졌던 그 모든 못된 샷들이 어찌됐건 위로 올라서야 되니까 옆으로 돌다가 위로 서는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위에서 아래로 치고 이렇게 피니쉬하는 형태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서는 피니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 있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도발을 한다고. 아, 그러면 똑바로 섰으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기울여 볼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똑바로 서는 듯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불편하거든. 그러면 스윙을 여러분들이 하는 형태처럼 약간 옆으로 치면서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이러한 피니쉬 형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피니쉬를 보면 그분의 구력, 그리고 그분이 골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옆으로 기울이는 피니쉬를 누군가 알려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10년각입니다. 10년각. 절대로 쉽게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스탠딩 업 피니쉬. 그냥 여기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하고, 아싸, 나는 그냥 바로 똑바로 서버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치게 되면 나는 뜻하지도 않았는데 공이 똑바로 날아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니쉬만 잘해도 골프는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오늘은 피니쉬에 집중해서 연습하는 하루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프로그램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맛보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당장 멤버십 가입하셔서 스테이지 1부터 차근차근 저와 함께 올라가는 과정을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프 진짜 빠르게 쉽게 변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